퍼포먼스 디렉터로는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 뒤지 않을 정도로 일단 재원이 형은 진짜 한마디로 하자면 음악에 미친 사람이죠. 무대에서 일어나는 무브먼트나 뭐 이벤트 혹은 뭐 아주 디테일한 뭐 무브들까지도 다 정리하고 뭐 무대 세트나 조명이나 이런 거를 다 정리해서 만드는, 쉽게 얘기해서 쇼를 만드는 사람. 카메라 앵글이라던가 사실 스태프들의 그 흐름들까지도 다 정리하는 SM 퍼포먼스 디렉터이자 비트버거 리더 심재원이라고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엑소 같은 경우도 이제 퍼포먼스가 무대 위에서 어떤 무대가 있다 그러면 재원 형을 찾을 정도로 정말 신뢰가 가득하고 약간 SM 내에서도 정말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한 17년 전에 이글파이브라는 팀을 했고 그다음에 SM이라는 회사에 들어와서 블랙비트라는 팀으로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블랙비트라는 팀을 하다가 상황상 어쩔 수 없이 네, 자기 갈 길을 가게 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 회사에서 SM이라는 회사에서 후배들 춤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그때 이제 안무를 이제 전수를 해주다 보니 이제 계속 발전이 되다 보니 소녀시대라는 팀에 안무를 하게 됐고 그 팀의 총 안무를 맡게 됐고 또 하다 보니 여러 아티스트들한테 안무도 주고 심재원 연출가는 자신이 댄서였었고 또 DJ 활동도 하고 있고 또 음악을 만들고 다룰 줄 아는 사람이라 뭔가 음악에 대한 이해도나 또 자신이 퍼포머로서 무대에 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관객이 무대에서 어떤 걸 원하는지를 굉장히 잘 캐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연출을 할 때 단순히 자신이 연출가로서 돋보이고 싶다라기보다 이 아티스트를 얼마만큼 팬분들에게 충족시킬 수 있는가, 그러면서 이 아티스트가 얼마나 무대에서 빛날 수 있는가, 그래서 장점을 최대한 극대화시켜서 많은 분들께 즐거움을 드리는 그런 포인트를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연출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컨셉만 봐도 정확하게 기승전결에 따른 그림이, 정확한 큰 그림이 있고 그 안에서 우리 멤버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다수 아티스트들이랑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의 본연의 모습을 극대화로 끌어낼 수 있을까라는 제 스스로의 질문과 고민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같이 작업을 하면서 제가 어떤 애티튜드를 취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한 경험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연스러움이고 내추럴함이더라고요. 그게 자연스러움이더라고요. 긴장하지 않고 기쁨, 슬픔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본연의 모습이 나오고 그 본연의 모습을 무대에서 녹이면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도 굉장히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어필이 굉장히 세게 되더라고요. 관객 입장에서와 우리 아티스트 입장을 동시에 보기 때문에 그 흐름을 저의 컨디션과 보여지는 면을 굉장히 그 두고 봐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너무 감사하죠. 정말 그 누구보다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해를 했다는 게 우선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하나도 사소한 것까지 솔직히 놓칠 수 있을 법한 부분들도 재원이 형은 그거를 저희 아티스트의 입장으로서 무대 위에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그리고 무대 밑에서 보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그 기분을 다 이해한다는 건 정말 큰 재원이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 일을 너무 사랑하고 그
그리고 정말 열정적이고 자기가 맡은 바에 책임을 할 줄 아는 사람.